그리고 이 돼지고기 너무 기니까 네. 세 토막으로 자르세요. 일자로 쫙 다 펴신 다음에 세 토막으로 잘라주세요. 세 토막. 자, 삼겹살 세 토막을 양념장에 묻히세요. 지금 골고루. 미리 고기에 간이 배라고 재두는 거예요. 아, 삼겹살 자르십시오. 삼겹살. 세 토막. 여기다가 간에 대라고 네, 비벼주세요. 아, 맛있겠다. 네. 야, 이것도 시간이나 걸리네. 이렇게 하는 게. 일자로 쫙 다 펴신 다음에 세 토막으로 잘라주세요. 세 토막. 자, 그 다음에 대파 넣을까요? 아, 이 양념 재우는 데다가요. 대파 어슷 썰기. 청양 하나. 홍고추 하나. 홍고추 하나. 양파도 반 개. 양파 반 개도 여기 같이 넣고 재우겠습니다, 먼저. 야, 이것만 그냥 볶아 먹어도 맛있겠는데요? 해물하고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맛있다, 국물이 시원해. 그래요? 전 처음 들어보고 처음 먹는데. 자, 주물주물 해가지고 양파 반 개까지 다들 들어갔죠? 자, 다 됐으면 낙지 손질할게요. 자, 이제 낙지 손질 들어갑니다, 낙지 손질. 낙지 도망가고 있는데, 이거? 이거 언제 나왔어요? 이게 누구 건데 여기 봐, 바닥에 기어다니고 있어가지고. 아니 낚시 이거 좀 낚시 포말이지 도탈. 두 번째로 여자는 또. 네네네. 농어적인 여자가 좋은 것 같아. 둘, 세 마리. 누구 거야? 내 건 아닌데? 여기 두 마리인데 여기 또 이거 또 여기서 또 여기서 도망갔네. 어디로 있었어? 저기 바닥에서 있었어요. 저 낙지 좀 잘 보세요.